어젯밤 서울 서대문구의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 두 대가 부딪혀 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뒤에 오던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전형우 기자입니다. 도로 한가운데에서 소방관들이 교통통제를 하고 환자를 옮깁니다.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 두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경찰은 뒤에 오던 버스 운전자가 부주의로 앞에 있는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SUV를 측면에서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SUV 운전자 74살 이모 씨와 아내 74살 김모 씨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SUV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함께 솟아오릅니다.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인쇄 작업장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7분 만에 꺼졌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건물 2층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탔습니다. 어젯밤 8시 반쯤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거주자 한 명이 대피하고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SBS 전용우입니다.